안녕하세요, 이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똑똑부동산 레이첼 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어번에 왔습니다. 네, 어번 조지아입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막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제 많이 지었죠, 집이 그래도? 네네. 작년부터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어진 집도 많은데 네. 아직도 그러니까 짓고 있는 집이 있고 락도 네. 있고 해서 왔어요, 소개해 드리려고. 네. 제 기억으로도 집이 좀 예뻤어요. 그죠? 네. 네네. 오피스 플렉스룸. 쓸 수 있는. 네, 프렌치 더블 도어로 되어 있어요. 네. 열어볼까요? 오. 와. 아 좋다. 네. 이 창문 내는 것도 예쁜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맞은편에. 다이닝, 네. 포멀 다이닝이죠. 사이즈 괜찮네요. 사이즈 괜찮고 이렇게 몰딩도 잘 해놨고 요 등 마음에 들어요 저는. 누가 봐도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잘 해놨다, 그죠? 네. 네, 이쪽으로 주방으로 가실 수 있는데요. 버틀러 팬츄리. 버틀러 팬츄리. 네. 이 서랍도 많이 되어 있고. 유리로 돼 있어서 네. 잘 꾸며놨네요. 그리고 주방. 주방, 나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워터폴. 아일랜드. 네, 아일랜드인데, 이렇게 폭포처럼 했다고 해서 워터폴이에요. 이거 이름이. 가격은 좀 더 나가겠죠, 아무래도? 그쵸, 완전 업그레이드. 비싸니까 이제 네. 하기에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뭐, 분위기로 좋아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네. 손님들 중에. 그니까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가격 비교해 보시고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 꼭 안 하셔도 충분히 여기 탑도 예쁘니까. 네. 근데 여기 워킹 팬츄리인데요. 꽤 넓어요. 그리고 여기 뭐 스토브 있고 주방에 있을 거 다 있죠. 여기 냉장고. 우와. 우와 대박 진짜. 냉장고. 하나 둘 셋. 와. 대박 냉장고죠. 이거는 포함 아니죠? 이거 업그레이드. 여기 플로어플랜이 여러 가지예요. 여기 단지가 40만 후반부터 네. 70만 중반까지 있어요. 사이즈도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 사이즈가 어벨러블한 게 지금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거기에만 들어가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집 여기 오시면 이제 궁금하시고 이제 제가 모시고 오면 세일즈 오피스에서 이제 상담하시고 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제가 그때 알아봐 드려야 돼요. 네. 더블 오븐에 마이크로웨이브. 네. 이쪽에 오시면 여기에 살짝 오피스처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주부님들 서류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빌링 네. 뭐 하는 거 이렇게 해놓는 것도 이것도 옵션이겠죠. 공짜는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머드룸. 이거 별거 아닌데 되게 유용하게 잘 써요. 저 여기 엄청 많이 걸어놓거든요. 뭐, 네, 뭐 쌓이는 거 아니에요? 점점 쌓이고 하고 그리고 요 뒤쪽은 이제 차고가 되는 거예요. 투카 가라지인데요. 지금은 세일즈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늑하고 좋다. 아 큰데 아늑한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데 폭은 아늑하다 그러면 뭔가 작은 것 같지만 여기 커요. 큰 집이에요. 네. 그 여기 브렉퍼스트 에어리아도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그죠? 작은 편은 아니에요, 진짜. 네, 큰 집이에요. 창문도 잘 나 있고. 여기도 한번 나가보죠. 이 100불치인데 다 커버도 하고 스크린은 다 해놨죠. 네. 역시 기본은 아니겠죠. 그쵸. 이렇게 훌륭하게 기본을 해주진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모델룸에서는 다 보여드리니까. 네.
보여드릴게요. 거실. 여기 컵홀드 실링 해놨고요. 요즘에 많이 쓰는 파이어플레이스. 저도 요즘에 이게 트렌드라고 하는데 저는 옛날 스타일이 더 좋기는 해요. 예쁘긴 해도 뭔가 감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이것도 개치. 네, 이쪽에 게스트룸 하나 있어요. 1층에 방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옵션들 이렇게 고르시게 뭐가 많이 있는데 네. 방 사이즈는 여기에 있어서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니까 집 외장도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제 집 할 때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서 네. 겉모습을 얘기를 하거든요. 뭐 브릭이 들어갈 수도 있고 스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브릭이 조금 들어가고 뭐 사이딩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전체적인 모양을 엘리베이션을 고르시는 거에 따라 가격이 틀리시고요. 네. 그러니까 브릭도 이제 브릭의 이제 색깔이나 텍스처 같은 것도 고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카운터톱 같은 것도 여기 이제 그래나잇이랑 뭐 타일이랑 다 고르실 수 있어요. 어떤 빌더들은 이제 디자인 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셔서 이제 어퍼먼 잡아서 고르시기도 하시고 어떤 빌더는 여기 이제 모델하우스 이렇게 준비해서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데 재밌기도 하고 재밌는데 어렵기도 해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솔직히 잘하셔가지고 저보다 진짜 더 잘 고르시는 손님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 보여드렸어요. 네. 이제 2층으로? 2층. 2층도 기대하세요. 마스터 베드룸부터 보여드릴게요. 넓다. 높고. 높고 넓고 네. 넓고 높고 네 트레이 실링을 2층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더 높다. 네. 진짜 와 메스 베스룸인데요. 여기도 더블 도어 해놨다. 와 호텔 같다. 여기 호텔 같아요? 네. 아 이런 거 진짜 장난하네. 여기 타일도 다 붙여놨네요. 이거 근데 돈이에요. 돈. 아. 공짜는 아니에요. 안 넣으시면 그냥 기본으로 그냥 이제 벽으로 하얗게.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요거는 타일을 넣어서 했고 그 사실 이게 거울 같은 것도 그렇죠? 거울 같은 거 가면 그냥 민민한 건데 요것도 다 골라서 업그레이드로 넣은 것 같아요. 나이 텍스처도 그렇고 그리고 이쪽에 샤워. 샤워. 여기도 샤워에다가 두 개네요. 넓다. 네. 네. 창문 내고 그냥 심심하게 놓지 않고 벤치처럼 네. 여기 리넨 클라젯 그리고 여기 또 옷방이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와. 물론 이것도 기본은 아닙니다. 이제 드레스룸이 크니까 이런 걸 넣으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또 모델룸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진짜 좋다. 아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네 요즘에 이런 데 많죠. 그 마스터 베드룸이랑 이렇게 클라젯에서 연결돼서 여기 런드리룸 네. 사용하기 편하시게 아주 편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빨래해서 바로 옷장에 넣을 수 있게 아 너무 좋아요. 칭찬합니다. 여기 나오시면 이제 여기 또 로프트가 제가 이게 마음에 들어요. 여기 스텝 올라가서 아. 스텝 올라가서 하는 로프트 문이 달린 로프트 이 스텝이 별거 아닌데 그죠? 네 이제 느낌 있잖아 느낌. 네 작지도 않네요. 네, 여기도 더블도어 해놔가지고 네. 닫아놔도 답답하지 않고 열어놔도 괜찮게끔 되어 있네요. 네. 자.
자, 여기 안방 말고 방이 세 개가 더 있거든요. 여기 작은 방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아, 커요. 작진 않네요. 네. 작지 않은 게 아니라 커요. 아,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왜요? 어. 클라젯 문. 문? 어, 그쵸. 요것도, 어, 그냥 민자 아니고 문이 들어가 있는 거. 요런 것도 옵션일 거예요. 여기는 재캔질이에요. 그래서 방이, 작은 방이 세 개가 있는데, 요 두 개는 요 화장실을 같이 쉐어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넓지 않은데도 이거 싱크 두 개 넣어준 거는 너무 땡큐. 네, 여기도 연결되어 있는 작은 방이고요. 네. 네, 저쪽에 클라젯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납 하나 더 있고요. 되게 은근 이거 없으면 불편해요. 저는 맨날 얘기하지만 여기 다른 방 편하고 또 넓고 네. 침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룸이 있는 거 보세요. 오. 진짜 좋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어, 특이하다. 따로 쓸 수가 있어요. 어. 가봤습니다. 잘 보셨어요? 네, 오늘 집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마음에 드세요? 아, 네. 다행이다. 업그레이드가 된 만큼 네. 만족도도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시고 좋으신 것만 골라서 똑똑하게 지으시면 된다고요. 똑똑하게 네. 똑똑똑똑하게 네. 아, 네. 여기 지금 아까 냉장고 때 말씀드렸지만 요 사이즈는 지금 낫이 많이 어벨러블 하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요 사이즈 이런 게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을 주셔서 그 낫을 네. 이제 딱 잡으셔야 되고요. 네. 지금 여기 단지에 전체 147채가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짓고 있고 8, 9, 10, 11월에 입주하실 수 있는 집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랏도 이제 어벨러블한 게 있어요. 프리세일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어, 여기 학군 밀크릭 하이스쿨이에요. 거기 학군 괜찮거든요. 네. 여기 어버니고 하시턴 그쪽인데 여기 네. 학교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의 붙어 있는데 여기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아... 네. 학교 되게 밀크릭 하이스쿨에 저 아는 분들 이제 자녀분들 다 보내시는데 거기 학교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스포츠 네. 이런 거 아이들 하고 이런 거 좋으니까 이제 학군은 괜찮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영장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아, 여기 HOA가 625불 1년에 근데 수영장 있어요. 수영장. 뭐 테니스장이나 뭐 내로 놀이터는 없지만 네. 이제 수영장 있습니다. 네. 가격은 40만 후반부터 70만 네. 중반까지 있고요. 방이 3개짜리부터 방이 5개짜리까지 어벨러블 하시고 네. 베이스만 없는 거 있고 있는 거 있고, 네. 네, 가격이 다 다르겠죠. 네. 사이즈는 2200에서 한 3500 스퀘어핏 이렇게 레인지가 좀 커요 여기는. 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고르실 수가 있으시니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거리 네. 되게 중요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 있어요. 여기 수안이 H마트까지 14마일 25분 걸리고요. 둘루스 H마트까지는 22마일 35분 걸립니다. 야, 제가 막 정확하게 뽑아오셨다고 그렇죠. 막 공부해왔어요. 똑똑히. 네, 그러니까요. 어, 여기 자막으로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 좋은 집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좋은 집 또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